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연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땅 가운데 빛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선한 것이죠. 악은 반드시 은밀함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선은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선은 공개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왜 부끄럽습니까? 이것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을 행한 자는 양심 가운데 선을 나타내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이땅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완전히 선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악이 0.00001%도 없으십니다. 완벽하신, 완전하신. 그래서 이 완전한 당신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거룩하다. 표현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 안에는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실되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정직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선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안에 심판에 관한 구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심판도 정직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심판받는다. 특별히 행위가 악한 자들. 요한복음에서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이땅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한된 시간은 특별히 회개할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은혜의 때,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되,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는 유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는 심판받을 자들은 영원의 시간, 또 구원받을 자들도 영원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이 영원의 시간에 대한 그 모든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 때,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은혜 때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했느냐, 받지 않았느냐.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의 삶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유한된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진 시대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면서 인간이 진화되면서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에게든지, 그 어떤 자든지 공정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도 심판이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 있어요? 법관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법관들이 심판하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심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행의 연고로 이혼하는 것 이외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관들은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유부녀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관들이 간통법에 대해서 통과시켰죠.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이 법관들의 행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법관들은 최종 결정권자인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인 것입니다. 이들의 심판을 하나님이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옵니다. 이제 이땅 가운데 태양을 마지막으로 볼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날에 이 불의한 법 집행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재판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판결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이 만연한 시대가 말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이 생기는 것이죠. 이 원한이 왜 생겨요? 법관들의 불의함 때문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관들의 불의한 시대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원한 섞인 기도로 주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탄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어떤 불의함 경험,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이라고 이땅 가운데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마지막 날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